네, 46년 만에 구청사를 옮기는 과정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은 물론 직장을 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 중에 한 곳이 종로구청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민원 업무 등이 기존 청사 건물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종 종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종로구청사는 46년을 넘어서 역사를 가진 청사입니다.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종로구청사가 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8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수송국민학교 자리를 46년 전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부 좀 늘려서 썼는데 그동안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하고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재 발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내년 초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공사 전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고증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부분도 염두하신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문화재 발굴을 좀 신속하게 또 하면서 또 우리 전문가들과 사전에 상의해가면서 건축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잘 또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직장인을 위한 행정 업무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 이전 후에 행정 민원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통합청사를 짓기 전에는 지금 의회하고 통신 분야는 지금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림빌딩으로 나머지 부서가 다 왔는데요. 이 대림산업도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비워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 동안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동안 그래서 빌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사 더 갈 생각하고 이리 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한번 더 가는 걸로 잡고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왔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찾기 쉽게 그리고 행정을 보시는데 큰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팅도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신 주차장은 좀 전보다 좀 넓어져서 아마 시민들은 더 편리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 후에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행정 업무의 불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편 해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를 배치할 때도 이렇게 좀 유관 과를 같이 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팅룸도 좀 그 주민들 찾아오셨을 때 그런 룸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물론 전에 이 회사가 썼던 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칸이 나눠져 있어서 그 칸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간부들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쉽게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 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